실장님과 직접 통화는 언제쯤 가능할까요? 아, 네. 그럼 연락 기다릴게요. 그날 기자회견장엔 왜 안 나타난 거예요? 대리사가 한 그 사람 말을 다 인정한다는 거예요? 아니요, 아닙니다. 다시 바로 잡을 거예요.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. 지은우, 선생님 환자 맞죠? 은우한테 무슨 일 생겼나요? 혹시 교통사고예요? 그게 무슨 소리예요? 아까 은우랑 통화하다 갑자기 끊겼는데 뭔가 사고 현장 같은... 방금 그쪽 비서실장이랑 통화했을 때 그런 얘기는 없었어요. 그래요? 아이 데리고 방송국에 갔다면서요. 사람이 왜 그렇게 무모해요? 그 부부가 얼마나 안 좋게 이혼했는지 몰라요? 그 일로 지금 지안그룹에서 병은 약으로만 치료되는 게 아닙니다. 아이가 엄마를 너무 그리워했어요. 저는 의사로서 아이 회복이 최우선이었고요. 혹시 그 일로 무슨 문제라도 생겼나요? 그 문제는 나중에 얘기하도록 하죠. 네. 이사장님, 긴급 이사회의 소집했습니다. 다시 바로잡는다는 그 말 내가 믿어도 되는 거죠? 네, 이사장님. 아니, 두 분은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? 수지 때문에 연구소 무산이라뇨. 최근 몇몇 시끄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랑 연구소 무산은 아무 상관없는 일이잖아요. 넌 그만 나가봐. 이 시간 이후 진 선생 관련된 회의는 일절 참석하지 말고. 원장님. 그동안 연구소 부지 조성부터 시작해서 병원 재정적 손해도 막대해. 자칫 지안그룹이랑 법정 싸움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에 네가 사사로운 감정 개입시킨다면 나도 더는 용납 못해. 알겠습니다. 그럼 지금부터 사사로운 감정 개입 안 시키고 본부장으로서만 임할 테니 이사회에는 참석하게 해주세요. 나가라는 말 안 들려?